네, 이번에는 반려 컴포넌트인 클린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린더는 생성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달력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속성을 보시면 여러 속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클린더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클린더 스킨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래스 3으로 선택을 하고 미리 보기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킨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 캘린더 밸류 타입이 있는데요. 이곳은 캘린더의 표시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디폴트는 year month date고요. year month를 선택하고 미리 보기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연과 월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month names가 있는데요. 이곳은 월을 표시하는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과 2월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미리 보기 가보시면 1월과 2월이 0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벤트는 오른쪽 클릭을 하고 이벤트 추가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온데이트 셀렉트가 있는데요. 온데이트 셀렉트는 일자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이곳에서 데이트를 두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는데요. 스트링 형태 그리고 오브젝트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러트를 하나 찍어 보겠고요. 데이트 스트링을 찍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리 보기에서 일자를 클릭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클릭한 일자를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API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캘린더 1이었고요. 네,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Go to 캘린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입력한 특정 일자로 이동할 수 있는 API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getValue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데이트 포맷을 지정할 수 있도록 setDate 포맷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스타일을 정의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API는 모두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input 캘린더에서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input 캘린더는 그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인풋과 달력 아이콘으로 구성되어서 날짜를 입력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인풋에서 날짜를 직접 입력하거나 또는 달력 아이콘에서 날짜를 달력을 띄워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자를 입력할 수 있고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역시 클린더 클래스에서 스킨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달력 아이콘의 밸류 타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read only 그리고 RF 또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트 피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데이트 피커는 이런 식으로 주로 모바일에서 쓰는 달력 형태입니다. 네, 미리 보기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돌려서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모바일에서는 터치 방식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데이트 피커는 이벤트를 보시면 온체인지 한 가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온체인지는 일자를 선택해서 값이 바뀐 경우에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API를 살펴보면 getValue와 setValue만 존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캘린더와 인풋 캘린더, 데이트 피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